총선을 앞두고 서울 수서까지 운행하는 3호선 철도를 수원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급부상했습니다.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3호선 연장 사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가 서울 3호선 수원 연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수서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철도를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노선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세 개 시는 일단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공동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차량 기지를 성남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과 새로운 차량 기지 비용 등을 추산하고 차량 운행 간격 등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신분당선 차량 기지가 있는 수원 광교 지역 주민들과 인근 용인 지역 주민들이 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노선 등 최적 방안을 찾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호선 연장 사업은 하지만 대규모 차량 기지의 입지 선정과 노선 연장에 따른 차량 배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TV 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